공사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이죠. 네, 사고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할 텐데요. 광주 지역 산재 감소를 위한 결의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수는 5,70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6명의 근로자가 산재를 입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사고는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들은 아무래도 그 추락재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추락재해 같은 경우 작업 발판이 불량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 관리자나 작업자 모두 작업 발판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근로자의 부주의라든가 또는 작업 발판 또는 각종 기계기구 결함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재해를 당하신 분들을 가끔 뵀는데 그럴 경우마다 보면 재해를 당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작업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주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은 전국에 비해 34%나 높았습니다. 지역 특성상 자동차 협력 사업장들이 많아 중량물 취급과 가공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은 지난해 2016년도만 해도 산재 요양 신청한 건수는 2,300건이 넘어섰고 그중에 이제 사망재해가 80건이 발생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망재해 특성을 보면 주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체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서비스업에서는 교통사고하고 미끄러짐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감김이라든가 부딪힘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재해 예방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험공단과 광주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 촉진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기관은 각자의 입장에서 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결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행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광주지의 그 산업재해는 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면서 이게 좀 정체 상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 노동청 또 민간 단체 각종 재해 예방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산업재해 예방 실천 의지를 한번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노력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중소규모 영세한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우리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작은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직 안전설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사업장 위주로 저희들의 감독과 지원을 함께 병행할 차입니다. 산업재해 감소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가 광주 지역 산재 감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박지입니다.